어서 오십시오, 가수님. 네. 이쪽으로 오십시오. 네. 오늘 연합인포맥스 창사 20주년 기념 컨퍼런스에 와주신 우리 두 분 교수님, 또 연합인포맥스에서 매주 보내드리는 주간 전망대의 또 고정 단골 또 패널이시기도 합니다. 교수님 고맙습니다.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지금 한번 간략하게나마 김진일 교수님부터 네. 해가지고 지금 이제 우리의 주제가 팬데믹 이후의 경제 뭐 이런 쪽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먼저 이번에 전 세계적으로 받은 어떤 충격을 어느 정도로 평가하고 계십니까, 교수님? 네. 그러니까 앞에서 국장님들 말씀하셨지만 네. 2008년 금융위기가 어떻게 보면 선진국에 시작돼서 전 세계로 퍼졌는데요. 네. 이번에는 선진국 정도가 아니라 경제 밖에서 시작해서 경제 보건의 위기였으니까요. 코로나 바이러스의 네, 위기니까 네, 네, 네. 예. 거기서부터 시작된 소위 신뢰의 위기, 누가 걸렸을지 모른다라는 또 코로나 바이러스 특유의 네. 예, 무증상 감염 이런 것들 때문에요. 네. 그것이 금융으로 넘어오고 실물로 넘어오면서 예, 금융의 가장 기본인 신뢰를 같이 건드리면서 예, 어떻게 보면 그 2008년 당시에 금융위기보다 훨씬 더 큰 스케일로 그 인간 혹은 인류를 더 많이 흔들지 않았나 그런 좀 생각이 들었습니다. 교수님께서는 뭐 마찬가지로 신뢰 충격이 컸고요. 신뢰의 충격. 예. 그런데 이번에는 뭐 중국 우리나라보다 미국 등 선진국 충격이 더 컸을 것 같습니다. 그죠. 예. 네. 그래서 지금 미국 산업생산 보니까 예. 예, 3, 4월 달에 두 달 만에 15%나 감소했거든요. 요즘 뭐 지표들은 뭐 보면 엉망입니다. 그런데 예. 이게 어느 정도였냐면은 뭐 2008년보다는 훨씬 크고요. 네. 1930년대 대공황이 있었지 않습니까? 네. 두 달 충격으로 보면 실물 충격은 훨씬 더 큽니다. 네. 실물 충격이 더 크다. 예. 그러면 김인기 교수님, 예. 그 동안에 중앙은행들은 중앙은행들대로, 정부들은 정부들대로 그야말로 이례적인 그리고 천문학적 규모의 예. 대응책을 내놨습니다. 예. 그 대응책에 대한 평가는 어떠십니까? 뭐 신속하게 대응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문제는 이제 나중 문제인 것 같습니다. 제가 올해 세계 경제를 어렵게 봤던 거는 2008년 이후 세계 경제가 성장했는데 부채가 많이 증가했거든요. 네. 그래서 부채를 이거 한번 해결하고 가야 되는데 또 부채 위기를 부채로 극복하고 있구나. 나중에 이렇게 돈을 많이 풀니까 인플레이션 문제로 또 어떻게 될 것인가. 네, 그런 걸 요새 곰곰이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러면 김진일 교수님. 네. 교수님은 예전에 연준에서도 이코노미스트로 근무하셨는데 네. 연준의 그 속내는 조금 더 잘 아실 거 아닙니까? 네. 이거 나중에 뒷감당 이거 어떻게 하려고 이러는 거죠? 그러니까 2008년 금융위기 이후에 말씀하신 대로 돈을 엄청나게 풀어와가지고요. 네. 특히 미국 연준이 엄청나게 풀었는데 제가 2010년 가을에 이제 서울에 한국에 들어왔는데요. 예. 그때까지만 해도 이제 뭐 나중에 어떻게 인플레가 날지 안 날지에 대한 걱정을 많이 하고 그때 몇 번 우리나라도 뭐 이제 그 테이퍼 텐트럼도 있었고 했는데요. 그렇지만 전혀 일어나지 않았지요. 오히려 너무 낮아서 걱정인 것이 있었고 네. 어떻게 보면 한 17년, 18년부터 경제가 조금 나아지고 연준도 이제 대차대조표를 조금 줄이면서 인플레 걱정을 조금 하기 시작했는데 생기진 않고 그래서 이상하다 왜 그럴까라는 고민을 하던 와중에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가 생겼죠. 네. 그러니까 사실은 그때까지도 제가 작년 그 말에 브루킹스에서 한 컨퍼런스를 이제 그 비디오로 봤었는데요. 네. 근데 거기서 왜 인플레이션이 안 올라가는가? 예. 그러니까 보통 이제 미국 사람들이 What's up 이러면서 무슨 일이냐라고 하는데 그걸 What's not up with inflation?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에 무슨 일 있냐? 인플레이션 왜 안 올라가느냐? 예. 주제로 뭐 전 연준 의장도 나오시고 해서 많이 했는데 보면은 뭐 노동 시장도 달라졌고 여러 군데가 달라지긴 했습니다. 네. 그 전과 그리고 뭐 중국 글로벌 밸류 체인. 네. 그래서 인플레가 안 생긴 거를 가지고 몇 개의 그 의심이 가는 징후는 있었는데 그 중에 무엇인지는 찾지 못하고 있다가
코로나 바이러스 위기가 오면서 그게 또 싹 다 씻겨 나가 버린 거죠. 그러니까 왜인지 찾을 수 없고 이제 다시 코로나 바이러스 위기가 끝나고 나면 그때 가서 또 이제 또 다른 그런 고민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만약에 그 밀튼 프리드만 교수께서 네. 살아 계시다면은 네. 그분이 남긴 그 유명한 명제 네. 인플레이션은 전적으로 화폐적 현상이다. 네. 거기에 대해서 좀 프리드만 교수도 좀 의아해하지 않으실까요? 근데 화폐적인 현상이라고 했지만 그 화폐량만 중요한 건 아니고 네. 그러니까 수식으로 말하면 화폐량 곱하기 유통속도인데 거꾸로 유통속도가 많이 줄은 거죠. 너무 많이 줄은 거죠. 네, 상상을 하지 못할 정도로. 네. 김희애 교수님께서 네. 하실 말씀 있으신 것 같은데. 뭐 그동안 인플레가 발생 안 했던 이유는 그 수요 측면에서는 세계 경제가 능력 이하로 성장했거든요. 소위 그 지플레 갭이라는 게 마이너스였어요. 네. 네. 실제 GDP가 잠재 GDP 밑으로 있었고요. 네. 네, 교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뭐 저 유통속도, 화폐 특히 통화 승수라고 그러는데요. 이게 많이 떨어졌어요. 예.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 2007년에 한 27배였는데 좀 최근에 15배로 떨어졌고 미국, 일본은 뭐 11배에서 3배, 4배로 떨어졌고요. 그다음에 그 공급 측면에서는 좀 생산성이 IT혁명으로 증가했었고 예, 그다음에 2001년 WTO 중국이 가입하면서 전 세계 저임금을 바탕으로 물건을 싸게 공급해버렸거든요. 예. 예, 그래서 수요 측면, 공급 측면에서 그동안 물가 상승 요인이 없었는데 이번 코로나 사태로 당장은 아니지만 그런 요인들이 서서히 변하고 있기 때문에 예, 지금 파이낸셜 타임즈나 블룸버그 같은 데서는 이게 학자들끼리 나와가지고 블룸버그 뭐 이렇게 인플레이션 논쟁을 하고 있거든요. 인플레이션 논쟁을. 지금은 아니더라도 저는 2, 3년 후에는 아마 인플레이션 시대가 한번 올 것이다. 근데 그때 이제 문제가 뭐냐면은 지금 부채가 많은데 또 부채가 더 쌓이고 있거든요. 인플레가 오면 어쩔 수 없이 중앙은행이 또 인플레를 잡기 위해서 통화를 긴축적으로 금리를 올려야 될 텐데 그때 부채 문제가 심각하게 또 한 번 터질 수가 있겠구나. 좀 먼 일이지만 네, 저는 그런 걸 지금 공부하고 있습니다. 예. 조금 재미없는 얘기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 시장 흐름을 가지고 조금 이렇게 한번 아카데믹하게 접근해보는 우리 펀드 매니저나 뭐 채권 애널리스트나 외환 딜레 이르기까지 토론을 하다 보면은 야 이렇게까지 미국이 실질금리 조금만 플러스로 돌아서니까 그냥 감당을 못하고 자빠지는 경제냐 하는 얘기가 재작년에 그렇게 트럼프 대통령하고 각을 세우면서 금리 인상 막 할 때 호기롭게 연준이 중립금리 한참 멀었어요 하다가 극하다 뭐 장 부러지고 뭐 하니까 휘리릭 돌고 결국은 트럼프 대통령 하라는 대로 제로금리 가고 양적 완화하고 지금은 뭐 몇 주 사이에 그냥 한 4조 달러대가 7조 달러까지 왔습니다. 연준 대차대조표가. 하루가 다르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하루가 다르게 올라오고 가끔씩 이런 거 보면은 저 석학들이 모여있다는 연준인데 왜 저렇게 저 죄송한 표현입니다 교수님 왜 저렇게 저 잘 못할까요? 근데 지금 말씀하신 석학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네. 어떻게 보면 이제 병원에 대한 비유를 들면 병원 네, 네. 그 병원 안에서 그냥 일 잘하고 수술 잘하고 환자 치료 잘하는 내과 외과 그런 병원의 의사들인데요 지금은 이거는 그런 일반 병실이 아니라 응급실 조금 더 심하게 얘기하면 전쟁의 야전병원에서 하는 치료이기 때문에요. 물론 같은 의술이겠죠. 그렇지만 그냥 평화시에 내과 병동에서 했던 지식하고는 별로 이렇게 상관이 아주 많지는 않은. 물론 같은 인간이고 네. 네, 같이 뭐 다치면 피나고 이러고 다 아프긴 하지만 성격이 좀 많이 다를 수 있다. 그래서 혼란도 있고 실수도 하고요. 그렇지만 저 2008년 당시에 그 연준에 있었을 때 그 당시에 보면 훨씬 덜 혼란스럽고요. 실수도 훨씬 덜하고 있습니다. 그때 해봤기 때문에요. 좋지실 때. 교수님 최근에 다녀오셨다면서요 미국. 네, 1월 달에 한번 워싱턴 예. 갔다 왔습니다. 네. 아 1월 달이면 코로나 사태가 본격화되기 코로나 전이었네요. 전이요. 1월 28일 날 귀국했으니까요. 그 직전에 네, 귀국했고 중국에서는 막 시작했고 한국에서 뭐 한 자릿수인가 두 자릿수 됐나 뭐 그럴 때쯤에 들어왔습니다. 그럴 때쯤에. 그때는 그러니까 쿼런틴 없었습니다. 교수님, 그러니까 김희애 교수님. 예. 이코노미스트 경제학자들은 어제 일을 오늘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다. 이런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작년 그 연준 그 FMC 그 점도표라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 점도표 찍어놓은 거 보면은
올해 금리를 내리겠다는 분은 한 분도 없으셨어요. 없으셨죠. 다 올렸다. 그때 제가 올해 0% 금리 간다고 그랬더니 미친 이런 이야기를 네. 들었었는데요. 그만큼 네. 외쳐가기가 힘들고 또 이런 상황이 되니까 또 지금 굉장히 실물 지표가 어려우니까 그렇게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뭐 그런 것 같습니다. 이게 지금 3월 중순만 3월 중순만의 이런 컨퍼런스였더라면 지금 굉장히 분위기 침울할 것 같은데 이제 코스닥은 아예 이제 코로나 없다 이러고 있거든요. 코로나 없다 이런 상황까지 와 있는데 우리 김익 교수님은 그 동안에 많은 매체와 어떤 그 기회를 통해서 상반기까지는 간다 예. 이 장 예. 그렇게 계속 이렇게 주장해 오셨습니다. 예. 교수님 생각하신 쪽으로 시장 왔는데 속도나 앞으로 전망 여전히 뭐 변화 없으십니까? 예, 뭐 제가 한 6월까지는 주가가 계속 상승할 것이다 이런 6월까지는 말씀하셨는데. 네. 네. 그런데 제가 생각한 것보다 속도가 좀 빠릅니다. 더 빠르다는 거죠. 예. 그래서 저 6월까지는 뭐 중순까지는 제가 가리라고 지금 생각하고 있는데요. 네. 또 오기 전에 모델 전부 한번 점검하고 해봤거든요. 예. 그런데 별로 변한 게 없고요. 별로 변한 게 없고 당분간은 더 간다. 예. 근데 이렇게 실물은 정말 어려운데 네. 사실 미국 산업생산 15% 감소하고 미국 고용 보면 10년 동안 증가했던 게 두 달 사이에 줄어들었거든요. 네. 예. 그리고 뭐 소매 판매 엉망이죠. 예. 이런 거 비교해 보면 미국 주가가 엄청나게 과대평가됐어요. 근데 이것도 M2 가지고 비교해 보면요 주가가 별로 과대평가된 거 아닙니다. M2 봐서는 예, 돈 풀린 거 봐서 예, 이걸 보니까 예, 지난 거 4월 달에 미국 M2 증가율이 18% 전년 동기 대비 역사상 18%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돈이 그렇게 늘었다. 예, 그리고 예. 번화통화 증가율은 무려 예. 45% 예. 뭐 이런 돈의 힘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근데 이런 돈의 힘이 실물 경제를 주가만큼 뭐 상승시킬 가능성은 낮은데요. 네. 그런 충격이 오면은 저는 하반기 들어가지고 다시 한번 주식시장에 상당한 충격이 지금 어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 요즘 뭐 학생들하고 대면해서 수업은 안 하시겠습니다만 집에서 이렇게 온라인으로 강의 듣고 하는 우리 학생들, 대학생들 지금 다 주식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혹시요? 주식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 더구나 직장 다니는 젊은 친구들도요. 네. 그러니까 제 친구 아들들이 지금 대학 졸업하고 직장 초년생들이거든요. 네. 그런데 저 친구 아버지가 친구가 이제 저를 지칭하는 거죠. 주식시장에서 좀 이름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많이 전화가 와요. 많이 전화가 와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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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럴 때마다 저는 3개월 동안은 재무제표 좀 공부하고 주식 시작해라. 맞습니다. 근데 제 주변에 이거 주식 공부해 갖고 시작하는 분들 별로 잘 못 벌고 이쪽도 식자 우환입니다. 마야라 갖고 좋은 거 없더라고요. 너무 이렇게 막 이상한 것만 걱정되는 것만 자꾸 눈에 들어오고 해서 그렇게 하는데 김진우 교수님 지금 저기 뭐 한번 결국은 다들 우리 투자하시는 분들도 느끼실 거예요. 어 생각보다 수익률이 좋은데 한 달 걸릴 줄 알았던데 한 2주 만에 벌써 여기 왔네. 털고 나가? 뭐 굳이 뭐 자 이것이 소위 말하는 펀더멘털과 실물 경기의 어떤 좀 괴리입니다. 궁극적으로는 수렴 한다고 봐야 되고 아니면 이게 괴리를 보인다면 어느 정도 가야 되고. 나중에 간다면은 네. 즉 지금 시장이 맞습니까? 펀더멘털이 맞습니까? 교수님 판단은 시장이나 금융시장을 말씀하시는 건데 네. 네. 펀더멘털 실물시장이 우리나라도 그렇고 뭐 미국 아까 네. 그 아이오 말씀하셨지만 실업률도 예. 그 제가 학생들 가르치면서 그 거시경제학이 시작한 게 대공황 때 20% 이상의 실업률을 보고 도저히 이거는 자연스러운 것이 아니다라고 케인즈가 시작했다 뭐 그런 비유를 많이 드는데 네. 그런 실업률이 내려왔다가 2008년에 10.0%를 한번 딱 쳤죠. 네, 그리고 다시 또 내려왔는데 네. 이번에 이제 쑥 14.7인가 나오고 예. 25 나오느니 뭐 이렇게 하면은 거의 이제 대공황 수준 네, 그런 위험인데 네. 그렇게 실물이 안 좋은데 왜 주가가 오르냐 이제 괴리라고 말씀할 수도 있고요. 그렇지 않고 그냥 아주 간단히 보면 실물에서 얼마나 좋은지 한 거를 이자율로 나눠야 그래야 주가가 되는 거니까 미래도 계속 그렇게 안 좋아졌지만 네. 이자율이 떨어지면 할인을 적게 하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주가가 오를 수가 있는 거죠.
자산의 그 가격이요. 말씀은 네. 이제 어느 정도 이해는 다들 하실 텐데 네. 미래 현금 흐름을 갖다가 이 이자율로 할인율로 그렇죠. 나눠서 쭉 썸 다 더한 게 이제 현재 주가든지 채권 가격이 이게 그럼 마이너스로 가면은 네. 주가는 그냥 저 안드로메다까지 치솟을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이론적으로 그게 만약 0으로 가면 이제 무한대로 발생한다 수학으로 가면 발생해 예, 예. 수렴이 아니라 예. 네. 그러니까 마이너스로 가도 뭐 뭔가 먼 미래에는 뭐가 또 달라질 테니까 그게 마이너스로 무한대로라는 건 아니고 네. 마이너스로 가지만 얼마 있다가 다시 플러스로 간다는 게 이제 사람들의 생각이니까 유럽도 주가가 무한대로는 가지 않는 거죠.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금융시장에서는 그러한 그 아주 낮은 이자율이 꽤 갈 것이다 라는 그러한 기대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괴리가 일어나고 있고요. 그러나 그 괴리가 또 이자율의 정상화 사실 정상화라고 말하지만 그 시장에 들어가는 사람 상당히 아픈 과정이죠. 시장이, 낮은 이자율로 있다가 이자율이 높아지면서 근데 연준이나 ECB나 그 관계자들이 네. 금리를 갖다가 정상화하고 싶어는 합니까? 아 그렇죠. 그런가요? 그렇죠. 그 노멀라이제이션은 어떻게 하는데 그래서 고통이 없이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수술 받은 환자를 다시 정상적으로 가기 위해서 처음에 수술 받고 나면 이제 그 병원에서 항상 드라마 보시면 걸어 다니는 거 있지 않습니까? 침대에서 네. 내려와서 조금 네. 걸으라 그 고통. 그 고통을 지나가야 되는 건데 그 고통을 말씀하신 대로 못했죠 저희가 2008년 이후에. 네, 지난 2017년부터 조금 하려고 하는데 또 빨리 할까 천천히 할까 고민이 많았죠. 네. 그래서 그때 이제 작년 후반, 이제 다 뭐 지나갔지만 이자율을 연준이 두 번 내렸을 때, 어 이거 왜 내려? 이거 트럼프의 압력 굴복하는 거 아니야? 뭐 그런 걱정, 뭐 아니면 무역 위기가 오는 건가? 그런 걱정을 하고 있었는데 코로나가 오면서 50 내리고 100 내리면서. 그 25 두 번 내린 건 이제 우리 저희의 뇌리에서 없어졌는데 예, 그 당시에 이제 그 정상화를 할까 말까 하는 고민 예. 예, 그것이 아마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요 위기가 끝나면 뭐 누구나 빨리 끝나길 바라지만 끝나고 나서 또 한 번의 정상화는 2010년대보다도 훨씬 더 큰 고민 예. 그걸 실수라면 진짜 그야말로 70년대와 같은 인플레이션이 일어나지 말란 법도 없습니다. 예. 우선 뭐 주가 적정 순위 얼마느냐. 근데 제가 장기적으로 분석해 보니까 어디 나라나 주가가 명목 GDP 추세하고 거의 비슷하게 갑니다. 예, 예, 예. 명목 추세를 2로 갔다 밑으로 갔다. 뭐 일본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미국도 그러는데 미국은 이제 명목 GDP 성장률보다 주가 상승률이 좀 더 높아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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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대표적으로 저 우리나라 국민연금 수익률 보면요. 예, 2000년부터 작년까지 20년 수익률 보면은 딱 6%입니다. 국민연금이요? 예. 그런데 명목 GDP 성장률도 우리나라 딱 6%였어요. 그러니까 명목 GDP 성장률만 그럼 자산가가 오르면 적정 수준이라고 보는데요. 네. 예, 그런데 제가 뭐 그동안 뭐 좀 주식을 좀 사시라고 그랬던 거는 우리나라가 명목 GDP하고 우리 코스피하고 비교해 보면은 한 2,400 근처가 적정 주가 수준이거든요. 장기적으로 거기에 접근해 간다는 장기적으로 네, 단기는 아니고요. 그런데 항상 그 명목 GDP 주가가 위에 있다 밑에 있는데 지금 우리 주가가 명목 GDP 밑에서 지금 올라오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아주 장기적으로 보면은 뭐 2,400 갈 수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 시청자분들 가운데 김영희 교수님 이렇게 화면에 뜨면은 들어가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 아니 그러면 교수님 다 좋은데 왜 하반기에는 왜 못 간다고 보시는 거죠? 예, 저는 하반기에는 기업 충격이 한번 오리라고 생각해요. 기업 충격. 예, 상반기에는 소비자 충격이었거든요. 네. 미국 같은데 2,200만 명 일자리를 잃다 보니까 소비를 못했죠. 예. 예. 그래서 소비 심리가 이축되면서 미국 경제 성장률이 뭐 2분기 -30%. 그런데 이게 소비를 안 하다 보면 결국 예, 기업 매출 이익 줄어들고요. 기업 네. 이익 충격이 한번 오리라고 보고 있거든요. 예, 이익 충격뿐만 아니라 저는 상당히 많은 일부 기업들은 뭐저 파산 상태까지 갈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물론 그렇게 많은 기업은 아니지만 이런 충격이 한번 남아 있다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김진희 교수님 이것도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뭐 저만 하더라도 벌써 저 뭐 재난지원금 형식으로 카드 한 세 장 받았습니다. 도에서도 한 받고 저희 네. 뭐 사는 동네에서도 받고 국가 이거는 이제 조만간에 가서 신청을 해야 되는데 네. 이제 이쯤 되니까 은근히 바라게 돼요. 다음에는 또 얼마 줄라나 네. 언제쯤 줄라나. 근데
마냥 바래고 있기에만은 또 빤하야 알거든요. 우리 다 이거 누구 부담인지. 왜? 지금 당장 써서 당장 소고기 사 먹고 당장 쇼핑하니까 장 볼 수 있으니까 좋긴 좋은데 이거 좀 고민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특히 네. 우리 뭐 이런저런 사람들 눈치 보이는 사람들은 그렇다 치더라도 학교에 계신 우리 교수님들 네. 박사학위 따셔서 이럴 때 좀 큰 소리 치시고 네. 좀 꾸짖을 건 꾸짖으시고 걱정할 건 걱정해 주셔야 되는데 네. 예.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세대주가 아니라서 받을 자격은 없는데요. 세대주가 아니시라고요? 아직도 세대주가 아니신가? 네. 젊으신. 아니 그렇진 않고 네. 외국 갔다 오면서 집사람입니다. 아 예. 네. 근데 아까 그 국장님이 말씀 길게 내다보고 한번 생각해 보자는 말씀을 아까 김성욱 국장님 네, 말씀하신 하셨는데 네. 그러니까 뭐 지금 아까 말씀하실 때 뭐 그 돈 이렇게 지원금 주는 거 네. 그 재정 정책을 하면서 예. 그것도 이제 어제 청와대 회의도 언론에서 많이 얘기했지만 네. 과연 정부가 지출을 하기 위해서 이제 조세를 걷는 건데 조세를 지금 걷느냐 아니면 조금 천천히 걷느냐 이런 문제 네. 가 되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국민들이 혹은 시장에서 네. 조만간 조세를 거둘 것이다 라는 것을 알게 되면 그런 순간 별로 이렇게 소고기라든지 그런 소비가 늘지 않을 수 있다 걱정을 하는 사람도 있는데요. 근데 사실 현실을 보면 실제로 소비가 많이 됐으니까 네. 그 지원금이 경제를 많이 일으키는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근데 걱정하시는 거는 결국은 그것이 어떻게 이제 파이낸싱이 될 것이냐 네. 시간이 흐름에 따라서 네. 네. 그 문제인데 그것을 조금 더 그 얼마만큼의 비용이 드는지를 그 솔직하게 드러내놓고 네. 논의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소위 말하는 증세 논의가 조만간 네. 올 수밖에 없고요. 예. 그럼 그때 가서 왜 증세가 되는지 하는 거 보면 지금 지원금 받은 거랑 줄 때부터 같이 얘기가 돼야 되겠죠. 그러면서 더 크게 이제 그걸 조금 더 지금 말씀하신 걸 더 키워보면 재정정책은 그나마 이제 조세와 정부 지출이 같이 가고 네. 그것이 전부 다 이제 국회의 동의를 받도록 되어 있는 것인데 네. 이제 통화정책으로 가면 그게 그 최종 대부자 기능을 이번 이런 위기는 뭐 당연히 자주 오면 안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뭐 미국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조금 이제 시작하고 있고요. 네. 많은 나라 쓰고 있는데 그거는 어떻게 보면 재정 정책보다 더 그 길게 내다봐야지만 할 수 있는 거죠. 제가 흔히 이제 마이너스 통장이라는 얘기를 가끔 드리는데 이제 국민들이 정부 혹은 이제 중앙은행에 그런 마이너스 통장을 준 거죠. 한번 쓸 수 있으면 써라. 근데 이제 그렇죠. 마이너스 통장을 써본 사람들이 다 얘기했지만 잘못 쓰면 큰일 나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런 식으로 아까 말씀을 저는 그래서 아까 플로어에서 네. 네. 소장님 말씀 그렇게 들었습니다. 그런 걱정 당연히 고민을 해야 되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언론에서도 이런 지원금과 증세를 같이 그리고 이게 결국은 올 수밖에 없는 것이다. 라는 거를 계속 얘기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김희 교수님 혹시 뭐 첨언하실 내용이 있으신 거예요? 사실 뭐 현 상황에서는 정부가 지출을 늘릴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뭐 말씀하신 건 돈 잘 써야 되죠. 근데 경제주체가 가계, 기업, 정부, 해외 부분이 있는데요. 네. 가계 잉여가 계속 늘어나거든요. 한국은행 자금순환 보면 작년에 가계 잉여가 92조 원이었었어요. 쉽게 말씀하면 가계가 금융회사 저축한 데 빌렸으면 92조가 많았었다는 거죠. 그다음에 기업이 자금 부족 추세인데 부족 규모가 계속 줄어들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가계가 잉여내고 기업 자금 부족 규모가 네, 줄어드니까 어딘가는 적자를 내야 되죠. 그래서 돈이 해외로 나가고 정부가 쓸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일본이 90년대 이런 상황 들어가셨으니까 일본 정부가 돈을 많이 썼죠. 네, 그런데 생산성이 낮은 곳에 있어가지고 네, 경제도 제대로 못 살리고 일본 정부만 부실해졌거든요. 예. 정부가 쓸 수밖에 없는데 생산성이 높은 곳에 쓰자 이런 문제고요. 그런데 교수님 방금 말씀하신 가계 잉여 자금이 한 92조? 예, 작년에. 그거하고 그러면 가계 부채가 뭐 굉장히 예. 우려할 수준으로 늘었다 하는 그 두 개의 명제는 어떻게 이해됩니까? 아, 가계 부채도 늘었지만 금융자산이 상대적으로 좀 금융자산이? 예. 그래요. 그리고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제
정부가 재정적자 메꾸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국채를 발행해야 되지 않습니까? 네. 네, 국채 발행하면 구축 효과로 금리가 올라가지고 결국 소비 투자가 줄어든다고 그랬는데요. 네. 일본에서 이제 구축 효과가 안 나타났거든요. 일본 정부가 그렇게 많은 국채를 발행하는데도 네. 그냥 은행이 다 사줘버린 겁니다. 예예. 예. 기업들이 돈을 안 갖다 쓰니까 가게도 저축, 기업도 저축하니까요. 은행이 대출 안 되니까 그 돈 가지고 채권만 사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일본 은행 자산 중에서 채권 비중이 1990년 한 10%였는데요. 한 10년 지나니까 30%가 넘어버리거든요. 정부는 국채 발행하고 은행은 기업이 돈을 안 갖다 써서 그 채권을 사면서 구축 효과 전혀 안 나타나죠. 예. 금리가 0% 떨어지니까 일본 정부 GDP 부채가 뭐 230% 넘는다고 그러는데요. 금리가 0%니까 견딜 수가 있지. 근데 요새 우리도 금리가 많이 떨어진 거 정부가 국채 발행할 텐데요. 네. 계속 은행 채권 사고 있거든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구축 효과는 걱정 안 해야 되는데 그렇다고 제가 정부가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정말 미래의 생산성을 위해 가지고 좀 잘 좀 생각하고 쓰자. 예. 예. 그거는 뭐 참 어쩔 수 없는 우리가 던질 수밖에 없는 어떤 주문인 것 같은데요. 아, 뭐 어쨌거나 좀 스피디하게 촉박하게 갈 수밖에 없어가지고 벌써 뭐 마지막 질문으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저기 뭐 시황을 쓰거나 뭘 시장 상황을 전망하는 데 있어 갖고는 그 현 상황이 굉장히 영향을 주거든요. 장이 안 좋을 때는 전망도 비관적이고 장이 굉장히 뭐 화랑을 띄고 있을 때는 계속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지금은 자칫 이 시장 흐름에 현혹될 수가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여기서 뭐 김혜 교수님께서는 하반기 어떤 기업 충격도 말씀하셨지만 두 분 교수님께 순서대로 지금 어차피 어목한 시절을 보내고 있는 중인데 우리 시장에 몸담고 계신 시장 금융시장 참여자들 아니면 기업 하시는 분들 다 좋습니다. 한번 무엇을 주목하고 앞으로 조심해야 될 것인지 좀 리스크 요인이랄까요? 이런 걸 한번 듣고 싶습니다. 그 리스크 요인은 당연히 위기의 그 시작이 네. 바이러스니까, 바이러스니까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의 네. 이 위기의 깊이와 길이라는 거 아까 말씀하셨는데 네. 그게 얼마나 될지 그게 이제 사람들이 그 많이 기대하는 것처럼 짧게 끝나면 그 우리나라에서 상대적으로 짧게 끝나면 네, 그게 좋은 거지만 네. 또 더 길어지면 그리고 우리나라는 괜찮아도 외국이 길어지면 워낙 수출에 의존하는 경제이기 때문에 네, 그러한 리스크 요인은 뭐 어떤 경제적인 결정을 내리거나 다 네, 염두에 두고 해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이제 밝은 쪽으로 본다면 최근에 뭐 언택트 문화라고 해서 새로운 시장이 이제 열리는 것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요. 네, 항상 그렇죠. 97년 외환위기 때도 그랬고 2008년 금융위기 때도 그랬고요. 그때마다 네. 새로운 패러다임이 만들어졌습니다. 네. 네. 항상 이제 뉴노멀이라는 네. 말이 나오는데 뉴노멀. 이제 네. 하도 여러 번 나와서 이제 제가 박사 따고 네 번 나온 것 같습니다. 뉴노멀이라는 말이. 96년에도 그때 전 세계적으로 생산성이 증가해서 뉴노멀. 컴퓨터 많이 쓰이면서 네. 그랬었는데 그런 기회가 어디에 있는지를 좀 이렇게 열린 마음으로 네, 알아보는 네, 그런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예, 가장 중요한 게 뭐 코로나 사태가 어떻게 생기느냐 네. 말씀하신 대로 그거고요. 예, 그다음에 저는 하반기 기업 실적을 한번 더 봐야 된다. 기업 실적. 예, 그리고 인도 같은 이머징 마켓에서 충격이 한번 올 수가 있습니다. 어떤 충격 기업들 말씀. 굉장히 부실하거든요. 기업들. 예. 네. 기업 충격이 한번 신흥국에서 또 올 수가 있고요. 예, 그다음에 지금 우리 주가를 영향을 가장 많이 주는 게 일평균 수출이고 그다음에 우리나라 경기 선행지수거든요. 두 개 다 지금 주가 상승을 뒷받침 못하고 있습니다. 뒷받침 못하고 예, 있다. 일평균 수출하고 우리나라 주가하고 상관계수 0.9 정도 되는데요. 지금 생형이 나쁘니까 일평균 수출 금액이 감소하고 있거든요. 네. 예, 그거를 계속 좀 지켜봐야 됐고요. 그래서 저는 하반기에 한 번 더 충격이 올 수 있다 이렇게 보는데요. 지금 뭐 언론에 보니까 뭐 돈 빌려가지고 투자하시는 분들이 많다. B2. 예. 네. 신용잔고 뭐 늘어난다 이런 건데요. 예, 지금은 좀 조심스럽게 시장에 접근하시고 예, 좀 멀리 내다보십시오. 투자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까 두 분 교수님은 일찍 오셔서 김성욱 국장님하고의 그 대담도 지켜보셨습니다만 너무 막 대담을 훈훈하게 하다 보니까 환율 걱정 안 해도 될 것처럼 했습니다만 혹시 이거 좀 이러다가 이거 훌쩍 뛸 어떤 리스크 저 불안 요인은 안 보이십니까?
뭐 저는 단기적으로 이거보다 더 올라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주가 떨어지는 거는 주로 외국인이 많이 팔기 때문에 아 여기서 머물고 조금 더 올라갈 수도 있다고 보시면 올라갈 수가 있는데 장기적으로는 미국이 우리나라보다 돈을 더 많이 풀기 때문에 네. 한미 번원통화 이게 비율이 우리 환율에 시차를 두고 영향을 미치거든요. 장기적으로 환율이 뭐 떨어질 가능성이 있지만은 뭐 한 두세 달 앞을 내다보면 뭐 장단기에 따라서 조금 예, 뷰가 다르시다. 예, 조금 더 오를 수가 있다. 교수님 보내드리기 전에 30초짜리 트럼프 대통령 왜 갑자기 뜬금없이 강달러가 좋다 그럽니까? 어떻게 이해하세요? 아니 그 전에도 약달러 강달러 왔다 갔다 하셨기 때문에 누구한테 이야기하느냐에 따라서 아, 예. 예, 소비자에게 얘기할 때는 강달러가 좋다 그러고 생산자한테 얘기할 때는 약달러가 좋다 그러고 그거는 뭐 둘 다 정답인 거죠. 둘 다 정답이다. 네네네. 머리 좋으신 분이네요. 아, 그런 의미에서는 굉장히 아주 스마트하신 분이죠. 예, 알겠습니다. 네, 두 분 교수님 여기서 보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네, 여기서 1부 마치고 저희 한 5분 정도만 커피 브레이크 갖고 각 산업별 베스트 애널리스트 분들 모시고 조금 시장 깊이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 쉬었다 오겠습니다.